스카이 달라면 진짜 무조건 1점대 중반을 받아야 돼. 종합에서 최소야 최소. 1.5를 해서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1.5는 되어야지 조금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 1번부터 봅시다. 뭐라 했냐 다음 불러. 1번 produced. produced? 네. The tragic conditions pointed out by many critics. Okay. produced. 왜냐? 왜 produced냐? 여기 앞에 있는 이 pointed out. 야, 이 point out이 원래 무슨 뜻이야? 가르키다? 그치, 가리키다지. 네. 혹은, 아, 씨, 팬이 왜 이래? 지적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야, 그럼 이 동사를 봤을 때, 얘가 타동사일까 아니면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 것 같아. 타동사일 것 같죠. 왜냐? 내가 저걸 가리켰어. 내가 저것을 지적했어.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뒤에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뭐야?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동사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듀스들. 잘했어. 그다음에 2번. 이번에 do. do. 왜냐? seem이 원래 동사였으니까. 그렇지? 3번. when you always try. 오케이. 왜 그러냐? when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부사절이죠. 네. 그럼 뒤에서 주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try 해 주면 된다. 그다음에 the board of education is considering. 얘네들은 뭘 고려하고 있대? 뒤에 뭐 나와야 돼? breaking considering breaking up. 그다음에 people stopped. 뭐 해 줘야 돼? feeding. 자, 사람들이 오케이. right after the law was introduced. 법이 발의 된 이후에 사람들은 거미를 먹이는 걸 멈췄다. 해야 되겠네. 의미상으로. 6번. 뭐라 해야 돼요? to move. enable to move. 그 다음에 I had my luggage carried. carried. 왜 carried냐? 아 이거 뜻이 달라요. 그쵸 뜻이 다르죠. 얘는 만약에 I had my luggage carried가 나오잖아. 그럼 이 had는 뭘로 쓰인 거냐면은 사역동사로 쓰인 거야. luggage가 뭔데? 짐 아닌가요? 짐이죠. 짐이 계단 올라가라고 시켰대. 말이 안 되지? 짐을 계단 위로 올려달라고 부탁한 거지. 8번 너무 쉽죠? it 이제요? 어! 어? 뒤에 초보정사 나와있잖아. 아... 어 rules. 자, find, believe 아니면은 뭐 guess 이런 거 나오면은 그리고 뒤에 초보정사 있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옥적으로 it이야. 이거는 we left the subject untouched. untouched 앞에 동사 있죠. 그 다음에 medical science spends billions of dollars trying to find. 오케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지금 새로운 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to find 해주면 돼. 11번 뭐라고 쳐야 돼? recovering. We have seen markets recover. C가 뭔데? C 지각 동사잖아. 아. 그러면은 동사 어디서 써도 되죠? 아. 그 다음에 12번은 donating. persuade 다음에 donating이야? to persuade to donate. 13번에 we may require some education to learn to avoid. 어보이는 거지? ing 맞아요. 그 다음에 get them changing? no, to. 아. 이 get은 준사역동사라고 하거든. 아, 자, 이 get이 준사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준사역동사 뭐 있냐? get, make, let? no. 사역동사에는 make have let
그리고 준사역에 뭐 들어가냐? help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까지 이거 make, have, let, help는 전부 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 help는 동사 원형도 되고 그리고 초보정사도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get 준사역은 뒤에 투부정사만 나와요. 이 get이 왜 준사역이라고 하냐면은 사역의 의미랑 똑같아. 시키는 거야. 뭐뭐 하라고 만들다,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뒤에 투부정사만 가능해. 그래서 준사역이야. 그 다음에 15번 think 맞지 않냐? Make it difficult to think. 야! 20번데 감옥 적어. 너 할게요. 16번 C 고쳐야 되고 뭐라고 고쳐야 돼? To inform. To inform. 또 뭐 찾았어? 다른 거 못 찾긴 했어요. 다른 거 못 찾았어요? 네. 디드가 틀렸네. 여기 비교급이지? 네. 앞에 뭐야? is much more complicated. is란 말이야. then it was로 고쳐줘야 되겠지. f 틀렸네. 아, 그렇네. 어퍼리 무슨 뜻이냐? 제공하다. 제공하다. 근데 offer이 무슨 뜻이야? offer 제공하다. 제공하다.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고 하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너 compensation은 보상이거든. 너 그 미팅에 안 온 것의 보상으로 점심값 내라라고 요청받은다. 그럼 요청을 받은 거지. was offered. 다음. 1번부터 4번까지 해봅시다.